자, 친애하는 마 and 파에게 이런 얘기입니다. I recently 되겠습니다. 나는 사실 최근에라는 얘기죠. 최근에 다인 했습니다. 다인은 식사한 거예요. 다인드 식사하다. 너의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had an interesting experience.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나는 had heard 들었습니다. 옛날에 들었다는 얘기죠. 과거 완료죠. 과거보다 이전에 들었다는 얘기죠. Only good things, 좋은 것에 대해서만 들었어. About your establishment, 너의 그 시설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들었어. So, 그래서 나는 decide, 결심했다는 얘기죠. Try it out for myself 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저 try out 뭐예요? 시험해 보는 거죠. 시도죠. 시험이나 시도해 보는 겁니다. 한번 이제 음식 먹어보기로 이제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식사한 거예요. 똑같은 의미죠. Little did I know. 나는 알지 못했다. Little은 부정어입니다. 그죠? 거의 뭐뭐하지 않다. 나는 알지 못했어. 내 식사가 meal 식사죠? That turned out to be 뭐뭐로 밝혀지는 거죠. 또는 뭐뭐로 이제 판명되는 거죠. 그렇게 나쁜 걸로 판명될지는 알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나쁘다는 걸난 몰랐었어. 나는 주문했어. Hungry man's special. 배고픈 남자 특별식을 주문했습니다. 오더해서 주문했어요. The special. 그 special은 포함하고 있었어요. 뭘 포함하고 있었냐면, 나라는 helping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helping은 여기서 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한 그릇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mashed. PP입니다. 으깬. 으깬 감자를 넣고, 거기 감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7번. I began eating. 나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after only one large bite of potatoes 되겠습니다. after 뭐만 후에 하나의 커다란 바이트, 덩어리. 포테이토 덩어리를 한입문 후에 그죠? 한입문 후에 난 알게 된 겁니다. Huge lumps in my food. 내 음식 속에 커다란 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어요. 덩어리. 됐어요? 이거 뭐 이렇게 볼까요? 한 입. 그죠? 한입 깨물다 할 때. The gravy was cold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그레이비인데 그레이비 소스입니다. 그냥 소스입니다. 소스. 자, 그 소스 너무 차가웠어. 그리고 치킨. 치킨은 greasy. 이게 기름졌단 얘기죠. 아주 기름기 많았어요. 기름기가 좀 많았고. 말했습니다. Your restaurant has a good reputation. reputation 평판입니다. 야, 좋은 평판 가지고 있는데 평판이 좋아. 그리고 나는 wish 소망했어. Only good things 유일하게 좋았던 것 되겠습니다. For you 되겠습니다. In the future 되겠습니다. 미래에 당신에게 유일하게 좋았던 것 되겠습니다. 그것은 좋았던 것에 대해서 나는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I did want 나는 정말로 원했다. 당신이 투하는 것을 알기를 원했다. My dining experience. 나의 바로 식사 경험을 그죠? 정말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죠? 너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식사 경험을 한번 저기 뭐죠?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너의 레스토랑은 평판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좋은 일들이 미래에 너한테 일어나길 바래. 아, 그런데 말이야. 난 진짜로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나의 그 식사 경험을, 그죠? 그 별로 좋지 않았던 식사 경험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I left your restaurant feeling hungry and upset 되겠습니다. 나는 떠났어. 너의 식당을 떠나게 된 거야. 그죠? 예. 어떻게 떠났어? feeling. 요거는 분사구문이죠? 느끼면서? 느낀 채? 뭐라는 얘기죠? 분사구문입니다, 분사. 배고프고, 기분이 상한 걸 느끼면서 너의 레스토랑을 떠나서 나왔어. That's not the way I thought a customer should. 야, 그것은 어떤 방법이 아니야. 그죠? 응? 방식이 아니야. I thought, 내가 생각하기에 고객들이 느껴야만 하는 게 아니야. 뭐 한 후에? Dining at. 뭐 식사를 한 후에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 식당 이름이겠죠. 이 식당에서 전 식사를 한 후에 고객들이 느껴야만 하는 그러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